오늘은 5분 르바 소식 고고! 지난 시즌 오른발 부상이 있었던 르브론 제임스가 현재는 완벽히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릅강 불교의 21번째 시즌이 기대되네요. 아직 트레이닝 캠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제임스 하든. 하지만 워즈에 따르면 그가 곧 트레이닝 캠프에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구단은 7월 1일에 이미 하든에게 연봉의 25%를 지불했으며 또 다른 25%를 지난주 금요일에 지불한 상태라고 하네요.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돈이 중요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큰 돈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내년에 미러키 구단과 계약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야니스는 이번 오프시즌 3년 173밀리언 달러에 연장 계약할 자격이 있었지만 내년 여름에는 5년 334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은 우승하지 못한 것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며 동료애와 같은 그 이상의 것들을 성취할 수 있다고 언급했네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도 덧붙였군요. 스티브 커 감독은 이번 프리시즌 오프닝 주전 라인업에 크리스 폴이 이름을 올릴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주전 라인업은 폴,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앤드류 위긴스, 케본 루니라고 하네요. 부상으로 결정하는 드레이먼드 그린을 대신해 탐슨이 상대팀 4번 수비를 맡게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디그린은 훈련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발목의 붓기는 가라앉은 상태라고 하네요. 니콜라 요키치는 오프시즌 동안 지난 플레이오프 하이라이트를 챙겨봤으며 조용하고 심심한 일상을 즐기는 게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요키치는 오프시즌 동안 농구공을 만진 적 있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두 번 정도라고 답했으나 자말 머레이는 요키치는 그런 적 없다고 말했네요. 마이클 말론 감독은 크리스천 브라운이 이번 여름 훈련장에서 최고의 선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약 5.5kg의 벌크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슈퍼맥스 연장 계약을 맺은 제일런 브라운, 그리고 이번에 합류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주루 할러데이와 함께 보스턴은 과연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데릭 로즈는 자 모란트에게 자신이 맨피스로 온 이유가 너를 베이비시팅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더 밀어붙이기 위해 온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브랜든 잉그램은 더 큰 금액의 연봉을 노리기 위해 연장 계약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고 하네요. 미국 대표팀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잉그램이 이번 시즌 리그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되는군요. 파스칼 시아캄은 여전히 토론토 구단과의 연장 계약 논의에 열려 있습니다. 브래들리 빌은 피닉스가 공격에선 이미 엄청난 능력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더 피지컬한 팀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네요. 윌리 그린 감독은 자이언 윌리엄슨을 스크리너로 더 활용하기 위해 픽앤롤을 집중적으로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자이언은 82경기를 소화하기 위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여름 의료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최고의 계획을 세웠다고 하네요. 카일 라우리가 아마도 이번 시즌 마이애미의 주전 포인트 가드를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마이애미는 아무런 수확도 거두지 못하고 이대로 정규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 걸까요? 라우리는 플라핑 규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 자신은 플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도노반 미첼은 클리블랜드 구단과의 연장 계약에 대해 내년 여름에도 연장 계약의 기회가 있다고 말했네요. 에반 모블리가 이번 오프시즌 개인 요리사를 고용하고 집에 개인 짐을 설치하여 근육량을 늘린 결과 약 3.2kg의 벌크업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타이리스 맥시는 패트릭 베벌리가 보컬 리더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 팀이 침체되어 있을 때 베벌리와 같은 선수가 정말 필요하다고 덧붙였네요. 니콜라 부체비치는 소셜미디어에서의 비판에 대해 그들은 농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레 존스는 빅터 웬반야마와 엘리웁 연습을 하고 있으며 웬반야마에게 어떤 랍패스를 해줘도 다 성공시킨다고 언급했네요. 몬티 윌리엄스 감독은 제일런 듀런이 이번 시즌 센터와 파워포워드 자리에서 모두 플레이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 제러미 소환이 1번부터 4번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며 극단적인 스몰 라인업으로 간다면 5번까지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네요. 그만큼 소환이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커빙턴이 개인사로 트레이닝 캠프 첫날에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다음날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크 본 감독은 캠 존슨의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 크게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타이론 루 감독은 KJ 마틴이 3옵션부터 5옵션까지 가능한 선수이며
트랜지션 공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군요. 발가락 부상으로 지난 시즌 대부분을 결장했던 오토 포터 주니어가 트레이닝 캠프 훈련 첫날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엉덩이 쪽 부상이 있었던 데니 압디아가 트레이닝 캠프의 일부 훈련을 소화했다고 하네요. 샌안토니오 구단과 바이아웃에 합의한 레지 블록이 휴스턴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마이애미 구단이 니콜라 요비치에 대한 3년차 옵션을 행사하면서 24-25 시즌 루키 스케일 계약을 보장하게 되었군요. 릭 칼라일 감독은 지난주 발목 부상을 당한 TJ 맥코넬에 대해 아직은 훈련하는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덴버의 페이튼 왓슨이 연습 도중 왼쪽 발목 부상으로 코트를 떠났는데요. 부상 정도가 어떤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5분 너바 소식 끝!